아유 씨. 합치가. 야. 야.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플레이 해보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의 플레임입니다. 오늘 게스트 분으로 모신 바하 씨 지금 디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트위치에서 저택 방송이랑 종합 게임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바하라고 합니다. 원래 자기 소개할 때 그렇게 정신산업계예요? 아좀 뭐랄까 이제 저의 지금 정신 상태 뭔가 좀 이제 이 방도 그렇잖아요. 정신 상태가 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좀 표현하고자. 자, 오늘 청소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예. 좀 물어볼게요. 아, 예예예. 예, 예. 제가 바하 씨랑 같이 청소를 하게 된 계기가 저번에 네네. 어몽어스를 다른 스트리머분에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같이 10인 방송을 하다가 바하 씨가 너무 재밌게 어몽어스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랑 청소를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청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아, 개인적으로 바하 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야지. 목소리도 엄청 섹시하고 말이야. 나중에 청소 게임이나 같이 하지 않을래요? 오케이. 제가 바하 씨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보여드린 모습이라고 해봐야 그 정치지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토크를 정말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바하 씨 방송을 또 놀러 가려고 하니까 요즘에 제가 그 생체 리듬이 새벽으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하 씨가 네네, 요즘에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방송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 참 물어볼 게 많은데 뭔가 얘기가 딴 대로 샌드 탑니다만 친하게 지냅시다 앞으로. 아유 저요 감사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 저는 오히려 반대로 12인에서 합방하다 보니까 사운드가 더 겹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플레이님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해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편했거든요. 제가 한 거라고는 딱히 뭐 크게 있었나 싶기는 한데 플레이님이 고생하셨죠. 제가 그거를 녹화를 하진 못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한데 진짜 바하 씨가 드립이라던가 좀 약간 분위기가 애매모호할 때 계속 사람을 웃기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아니 그리고 그 후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생겼더라고요. 살인마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입 벌구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아. 제가 원래 입 벌구란 타이틀이 원래 없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생겼거든요. 입 벌구란 타이틀이. 그런 거죠. 아무래도 정치지 게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거짓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너무 밀고 가다 보니. 그렇구만 그렇구만. 으야. 아시는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까 잠깐 흘기 봤는데 한 540일 정도 했더라고요. 아 그런 게 기록이 나와요? 아니 그 이제 또 방송에도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왜 커플 되면은 기대이 막 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이제 어플 하나 해놔가지고 제가 방송을 얼마나 했는지 항상 확인하는데 항상은 아니고 우연찮게 확인했더니 그렇더라고요. 방송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나는 인터넷 방송을 전직으로 삼고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방송이라는 거에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학생활 하면서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느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이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막 특별하게 방송으로 성공을 해야지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 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방송을 지금 1년을 넘게 해보셨는데 어떤 거 같아요 예. 지금? 저는 이제 빠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지옥이죠. 방송계가 워낙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행복했던 거랑 이제 힘든 거.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실 테지만은 힘든 게 분명히 있잖아요. 방송하면서. 뭐 그렇죠. 없을 순 없지. 그 힘든 것보다 이제 행복한 게 커가지고 방송을 이어나가는 건데 요즘은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행복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성장해 나가면서 겪는 좀 성장통 같은 느낌.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다른 일 하시는 거 없으시고? 예, 방송이 완전히 그냥 본업이 되었죠. 그냥.
그렇군요. 프로 스트리머. 아 이제 프로라고 하기에는 또 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성장하고 있는 거를 잘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저는 어몽어스에서 바하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바하시를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심지어 그걸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네 좀 많이요. 제가 사실... 친한 스트리머가 네. 있는데 아 내가 요즘 방송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목소리도 진짜 좋고 방송 재밌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어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게 바하시였어요. 어 그래서 놀랍네요. 그렇게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사실 드물잖아요. 아 누군지는 물어보면 안 되죠? 그 어 그거는 비밀. 비밀. 나중에 아, 개인적으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혀 성장을 하고 예. 있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다면 예.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바하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바하씨. 아 항상 이런 이렇게 동기부여되는 말 한마디가 사실 방송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 어휴 천장까지 청소하시네. 당연하죠.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맡은 일은 충실하게. 혹시 이거 보수가 혹시 있나요? 23원입니다. 와 시급 23원 회사네요? 그럼요. 많이 주네? 얼마나 많이 받는데. 죄송해. 어씨 휴직업이네. 아 본업으로 사람 해야겠다. 이런 반응 처음이야. 세상에 엄마 자랑해야지. 근데 바하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제가 23입니다 올해. 23? 예 놀랍죠. 직장 생활도 다 하셨다 그래가지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가 했는데 사회생활을 일찍 하셨군요. 예 제가 20살 말에 시작을 했죠. 감사한 인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한 케이스죠. 멋있다.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이제 그만뒀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직장 상사가 조금 직업 말했기는 했어요. 대놓고는 말을 못했지만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 군대를 예로 들면은 밖에서 만나지 말자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아 저 군대는 안 갑니다. 제가 안 좋은 지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면제야? 네 면제죠 면제죠. 공익도 아니고. 와 신의 아들이 예. 여기 있었네. 근데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기구한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말인데 편하게 그 왼쪽 눈이 원래 실명 판정이 났었어요. 아예 그냥 흐려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때요 본인 얘긴데. 예, 안가 실명되면 사람들이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이제 꺼멓게 보이냐 눈 감은 것처럼 보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실명을 하면은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를 한 3, 4장 정도 이제 겹친 다음에 그걸 눈에 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빛을 보면은 하얗잖아요. 눈이 안 보이게 되면은 그냥 하얀색밖에 안 보여요. 3을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뭐 소리 지나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어디서도 쉽게 알 수 없는 실명 체험담. 그죠?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그렇군요.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주치의분이 계시는데 네네. 워낙 또 심했던 병이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정밀검진 받으면서 지금도 계속 치료받고 있죠. 약 넣을 거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약 넣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또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보는 직업이니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아, 전혀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하는 건 지장 없을 거다 하셔가지고 하고는 있죠.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거 방송으로 계속 가셔야겠네 나 이 생각했거든. 아 그래요? 진짜로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처음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컴퓨터로 눈 나빠진다는 거는 되게 연관성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왜냐면 저는 여전히 시력이 좋거든요. 시력 어떻게 되세요 그럼? 1.2 양 좋다. 평소에 눈 관리를 잘 하면은 그래도 시력이 막 감퇴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컴퓨터 많이 한다고.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거는 아무리 3D로 잘 구현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2D잖아. 화면의 단면적인 거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눈이 한쪽이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다 파악이 되니까 다른 직장들에 비해서 좀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씨가 방송 먹고 성공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군요. 아 근데 그렇게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접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만약에 주치 의사분이 안 좋다 이제 컴퓨터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했으면 아마 방송을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 사적인 것도 물어봐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 이미 사적인 거 다 말씀을 해주셨지. 저는 숨김 없습니다. 정말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없습니다.
아, 너무 숨김이 없었죠. 좀 이 정도면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연애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럼요. 가장 최근 연애가 언제예요? 가장 최근 연애 너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 너무 슬프잖아. 아니, 왜냐면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여자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첫 연애도 고등학교 3학년 말인가? 제가 수능 끝나고 고백했던 게 그게 첫 연애여서, 예, 연애 크게 막 와 연애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애보다는 친구다 그런 게 조금 있던 사람이라서. 그 친구가 많아요? 스스로 말하기 조금 이제 좀 부끄럽지만은 그 당시에 많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좀 많이 없지만은. 그렇군요. 또 뭔 짓 했어 너? 뭐 했어?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그 제가 아직 숙제를 다 안 해가지고 잠깐만요. 엎었구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아 제가 그 어릴 적부터 이제 투포원 선수가 꿈이어가지고 이 총이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투창처럼 생겨가지고 던졌다가 아, 던지니까 그대로 넘어지더라고. 총이 옆구리를 강타했구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릴 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학교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연락하는 친구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왜 항상 어른분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는 고등학교 때문에 잊혀지고 고등학교 친구는 대학교 친구들한테 잊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는 막 밥 먹으면 막 10명, 20명 이렇게 다 먹었다면은 지금 뭐 그때 친구들 한 한두 명 연락하나? 연락하는 것도 솔직히 이제 방송하면서 거의 잘 안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왜 연락이 서로 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해서 많이 미안한데 회사 다닐 때는 연락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고 솔직히 회사를 누가 다니고 싶어 다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일이니까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내자 해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아니면은 뭐 주말에 뭐 놀러 가거나 그런 식으로 연락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방송이라는 걸 하니까 방송은 또 이제 하나의 사회잖아요. 여기는 또 사람들을 쌓아가는. 회사랑 다르게 제가 뭔가 하고 싶어서 온 거다 보니까 사람들 사귀는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사람을 사귀는 거더라고요. 사람 사귀는 것도. 그래서 새로운 무리에서 또 사람을 사귀다 보니 또 그 전에 있던 또 이제 사람들이 잊혀지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소홀해지다 보니까 연락하는 게 좀 미안해지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 연락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끔 연락 와서 아 왜 연락 안 해 이러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연락 자주 할게 미안해 이 정도. 왜 또 뭐 했어? 아니야 이 청소. 아유 오해. 토크도 하는 것도 좋은데 청소에 집중하라고? 아예 알겠습니다. 뭔가 되게 공감간다. 저도 되게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먼저 연락이 안 오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연락이 끊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옆에 남은 건 와이프밖에 없네요. 한 명이 소중하죠 뭐. 한 명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요. 맞아. 어? 저 죽었는데요. 아 바시! 레이테어 아, 네 재료부터 시작하는 총소모. 내 시체를 내가 치우는 기묘한 보험. 맘마매야. 아, 근데 바하씨 닉네임의 네. 어원이 혹시 바이오하자드는 아니죠? 아, 그것도 말하자면 또 심오한데 일단은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한 열의 아홉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바하씨 맨 처음 들었을 때 바이오하자드가 그냥 딱 떠오르니까. 사실은 바이오하자드는 애초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몰랐고요. 사실 하자가 있잖아요, 바하의 하자가. 네네. 그 하자가 실제 본명에 들어가는 이름이거든요. 하자거든요. 근데 그 하자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건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래요. 무슨 하예요? 하자예요. 물 하자. 놀랐죠. 뭔가 하자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가지고 하자를 쓰는데 이제 다른 거를 또 붙여야 되잖아. 그냥 이름을 닉네임을 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앞자에다가 한 글자를 붙여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노가다를 시작했죠. 가하? 좀 에반데? 나하? 이거 좀 이상한데? 다하? 뭘 다 하겠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바하. 바하라는 닉네임은 트위치를 보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지어진 게 지금 닉네임이에요. 내포하고 있는 뜻은 없고? 네, 사실은 없죠. 그러면 바하님 하이라는 뜻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하예요. 와우. 의도치 않게. 그러면 바하님 예. 빠이 하면은 바바예요? 예 맞아요. 와우 미쳤다. 사실 그러고 나서 좀 노리기도 했어요. 뭔가 앞에 들어가면 하하 이렇게 될까봐. 그러면 떠날 때 웃는 하면은, 사람들. 너무 웃어버릴까봐 그래가지고 뒤에 붙인 건데 하하 바바 뭔가 어감이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죠. 너무 멋진 닉네임이다. 그럼 플레이님은 어떻게 하다가 플레임이라는 닉네임 쓰게 되셨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유치원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어우 과거 여행을 가야 되네요? 아 좀 깁니다 사연이. 정말 깁니다. 아 진짜요? 나 못 참죠 이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세요. 뭐하는 짓이야! 근데 진짜 잘 없앤다.
됐어! 됐어. 완벽해! 아, 좋아요, 좋아요.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 다 종합구멍인 거 아시죠? 여기, 여기. 빠져나가야 되겠어! 아, 야, 어디 가! 아씨에게 끈기란 무엇입니까? 밥 말아먹는 수단입니까? 빨리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무한의 굴레인가? 아, 이거 재밌네. 뭔가 에임게임 같다, 이거. 왜 비세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이게 재미있다는 건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시다가 저랑 한번 청소하고 나면은 비세라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재밌는데요? 아, 이거 한 번에 사서 없앤 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 아시는 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혹시? 사실 제가 스트리머 분들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거대가지고 아는 경우가 되었는데 제가 플레임님 닉네임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플레임님이 어떤 뭐 방송을 하시고 어떤 유튜브를 하시는지는 잘은 몰랐고 우연찮게 그때도 아마 그 한창 어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스트리머 분이 비세라 클린업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영상을 보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때 플레임님 영상이 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세라 클린업을 이제 찾아서 이 게임은 뭐하는 게임이냐고 보다가 플레임 영상에 들어왔고 합박을 하시길래 이런 거를 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런 게임도 있구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 청소 게임을 어떻게 합방을 하지? 이거를 어떻게 합방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는데요? 진짜 전 이런 게임 좋아하거든요. 좀 뭐랄까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페인팅까지 해주면서 하는 게임. 페인팅 따위 이 기능이 없을 텐데. 제가 또 내 퍼스널 컬러가 또 빨간색이다 보니까 또. 아, 바하시도 캐릭터가 빨간색이에요? 눈이 빨간색이에요. 제가 빨간색 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군요. 혹시 자취하세요? 자취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작업실에서 그냥 생활을 하죠. 원래 본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아프셔가지고. 그래도 그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가 작업실 있잖아요. 근데 본가에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이제 스트리머 특성상 게임을 하고 싶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걸 제가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실에서 생활을 하죠. 아무래도 작업실 넓으니까. 혹시 그 방송 장비는 스스로 다 구비를 하신 건가요? 예, 제가 다 구비를 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사용료 내고 맞아요. 자기 짐을 다 옮겨서 여기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스튜디오 나갈 때는 짐을 다 빼고 그런 식인 건가요? 예, 맞아요. 그런 식입니다. 신기하다. 옆에서 막 음악하고 드럼 치고 그럼 개빡치긴 하겠다. 방음실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옆방에 안 들려요. 악기 같은 것도 이제 막 트럼펫 이런 거는 조금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정도? 근데 그 외에 이제 드럼 같은 경우 그냥 뚫어? 막? 총기 소유 마려워져요 그때. 그게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24시간이에요. 와, 밤에도 쓸 수 있어요? 예, 새벽에도 그냥 24시간으로 열려 있는 거고. 그렇구나. 비밀번호랑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 야, 말을 하다 말아? 또 무슨 짓 했니? 무거워가지고 잠깐 내려놨거든요. 슬프다. 아, 통이 있어야겠네. 그럴 수 있지. 이 통을 좀 애용을 해야겠어. 일단 바하시는 네. 제가 봤을 네네. 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마이크 뭐 쓰세요? 마이크 아스톤 스피릿입니다. 오, 무슨 마이크인지 하나도 몰라. 마이크도 마이크인데 지금 바하시 목소리가 너무 진짜 듣기 편안한 목소리여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바하시가 맨 처음 접속을 했을 때 다들 놀라워했어요. 목소리 왜 저렇게 좋냐고 진짜. 아, 또 그 목소리도 칭찬은 언제나 예, 스트리머를 빵꾸 눕게 하죠. 언제나 큰 활력소가 되긴 하죠. 하지만 자만은 안 되는 법. 사실 어디 가서 막 그런 질문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럼 스스로 목소리 좋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마 벌써 좋다고는 말 못 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터놓고. 솔직하게 터놓고. 안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저 사람 목소리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목소리가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몇 없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장점이 많이 없으니까. 본인의 장점이 목소리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 외에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 너무 겸손 떠나라 막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 진짜로 제가 왜냐면 애초에 생각할 그런 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진짜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목소리?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던 사람이라서 특별하게 진짜 장점이 내 장점은 뭐고 내 장점은 뭐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진짜 없거든요. 그렇군요. 현실적인 거로 따지면은 그냥 차려입는 거 좋아한다? 그런 입는 방송 거 외적으로 보자면 옷 입는 걸 좋아해서. 그렇구나.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바하시 좀 보고 배우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뭔가 되게 바베큐 통구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색이 조금 빨개가지고 좀 덜 익은 것 같기는 한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바삭바삭하게 구우면은 배고프시죠? 그런 것 같아요. 아, 식사 안 하셨어요? 허술하게 먹어서. 아 맞아, 저번에 보니까 새벽이었나 아침이었나 오레오 드시던데? 네네, 오레오 시리얼 시리얼 드시던데. 제 주식이죠. 알게 모르게 또 많이 봤단 말이죠. 그렇군요. 진짜 방송 많이 프로... 보신 티가 나네. 얘기를 하는 거 프로 가늠을 하고. 제 나이도 네.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몇 살일까요? 아 저는 진짜 이거 거짓말 안 치고 막 아 이거 너무하네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말하는 편인데 괜찮으세요? 네, 제가 또... 얘기해보세요. 아, 일단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아~ 느낌만으로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왠지 한 40 막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서. 아이, 그러진 않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한 29 정도? 이건 사기야. 아니, 보라니까요, 여러분. 저 아직 젊어 보여요. 어, 진짜로 한 29 정도 돼 보이실 것 같은데? 세상 살 줄 아는 사람이라니. 아니, 진짜로 근데 좀 형 같은 느낌 드지 않아요? 저는 32이에요, 지금. 아니, 뭐 비슷하네요. 야, 그래도 30... 그때와 그 29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그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범주를 넘어가지 않아서. 저는 제가... 오히려 바하씨가 23이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아 젊어가지고? 어, 나이가 되게 좀 교양이 있고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오, 연세가 좀 있으신 줄 알았어요. 예. 왜 그래? 아... 아! 오, 쉣! 홀리 쉣! 방금 담았는데 걔가 방금 따끈따끈한데. 아, 본인 성질 나왔죠.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아...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아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방금 또 왔는데. 그 혹시 제 나이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셨어요? 27? 겉보기에 27? 20대 중반은 넘은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것도 다행이다. 젠틀하고 그러니까. 아유 씨. 갑치마. 울지 마.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레이테어. 아, 개 같다. 개 같다? 개 같다? 진짜 뭐야, 또 뭐 쏟았어 또? 아, 나 진짜 개. 아니 무슨 떠오는 족족이 그냥 박살이 나냐 그냥. 아이, 얌전하게 내려놔야지. 아, 진짜 개 같다. 아, 진짜 개 같다. 진정 좀 하고. 자, 우리 한번 엎은 거는 자. 그냥 쓰레기통으로. 어! 아! 야! 아니 넌 그냥 물건을 들지 마. 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싹 아. 오케이 닫을게요. 오케이 자. 아 그거 쉬프트 누르고 아. 천천히 걸어. 아 내가 어제 막 팝콘 튀기듯이 막 튀기더라고요. 다라라란딴 자라라. 오 많이 청소했는데? 거의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죠, 이제 슬슬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있을까 여기다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아니 청소 아차차 조심해라. 더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근데 생각보다 막 게임이 엄청 길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게 이제 딱 둘이서 플레이하기 괜찮은 맵이라서 그렇고. 근데 지금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 절반 정도 했고요. 오케이.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진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왜냐면 짜잘짜잘한 거를 직접 찾아서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어디 갔어 이 아저씨? 잠깐만요. 이 각도가 이게 야 이 각도인가? 임포스터예요? 아니... 이상 소재! 이대로 던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리가. 와 진짜 희마리 없네. 아 이걸 못 넣었네. 와 이걸 희마리가 이렇게 없네. 자 제가 이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하시는 실패했던 화일 고공 다이브 쓰레기 통? 어린다. 안돼! 아유 미션 거셔도 됩니다. 네. 마음껏 걸어주세요 마음껏. 미션이라는 말은 스트리머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지. 걸리는 사람은 좋은데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되지. 와와와와와와와악. 미션이 걸린 소리일까? 버그 기대... 아, 자 선물. 예스. 이제 이게 생일 선물이거든. 이 정도가 생일 선물이거든. 폐기물. 아니 근데 이거는 암살이 가능한 맵이 아니어가지고 좀 힘든데. 아니 그걸 이게 혹시 어쌔신 크리드 아세요? 아니 이걸 이거 한 번만 죽여도 진짜 대단한 거거든? 네. 아까 죽이셨잖아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고 로켓방으로 툭 억 한순간이더라고요. 피곤했는지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뭐야? 오 좋은 소리가 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못 참지. 다 비껴봐. 어?
리듬감. 아, 뭔가 좀 청소에 좀 뭔가 그 생기네요. 생기가 생기네요. 음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방송 계획? 일단은 합방을 조금 늘릴까 합니다. 유튜브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혼자 게임하는 것도 뭐 지금 했던 것처럼 다 그대로 이어나가겠지만은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여러 번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거의 네. 다 끝났네요. 지금 당장 퇴근해도 100%는 넘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빠른데? I am my mom. 자, 그럼요. 이제 3번을 쓸 때가 왔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꺼내고 좌클릭 혹은 우클릭을 눌러보세요. 좌클릭은 파란색 레이더, 예. 그리고 초록색 게이지죠. 우클릭은 초록색 레이더의 파란색 게이지. 좌클릭은 유기물 쓰레기요. 우클릭은 무기물 쓰레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좌클릭 눌러보세요. 어때요 지금 상태가? 상태가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이 많이 좋으네요. 이 코가치 생긴 게 되게 기분 좋아하는데요. 그럼 이거 왜 좋아할까? 싹 좋아가지고 이게 오제 아주 완벽해. 벌써 보스 다 됐어? 좋아. 아 기술 좋아. 제가 한번 돌아다니 보겠습니다. 냄새가 냄새가 나. 아 여기네. 뭐야 더러워. 유기물의 냄새가 나. 뭐 리듬게 다시 예. 30에서 40 사이에 숫자 아무거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실래요? 34 오케이. 하나 둘 셋 32 33 안돼! 아아 너무 아깝다. 아 뭔가 30 안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얼마였어요? 5만원.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확률이 올랐습니다. 다시 이번에야말로 만회할 기회예요. 15에서 24입니다. 예. 잠깐만 15에서 24요? 저희 잠깐만요. 저희 잠깐만 좀 그 텔레파시 좀 잠깐만. 나 지금 텔레파시 보내고 있다 지금 계속. 아 보내고 있어. 잠깐만 저 수신 잠깐만요. 그거야 그거. 수신 아 이거예요? 제발 닭기를 너에게 닭기를. 아 이게 느낌이 왔어 이게. 아 막 정수리 막 아프네 막. 자 가자. 3 20 오케이. 2 1 17! 18! 아이씨 망했어. 다시 이거 나중에 퇴근했을 때 예.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네. 오케이 한 102 정도? 102? 예 102 정도. 좀 그러면은 103으로 가겠습니다. 짠짠 맞춰본다면 마지막 할게요. 50% 갑시다. 오케이. 1 또는 0 선택해서 맞추기. 아 나 진짜 나 이거 너무 싫어. 와 나도 너무 싫어. 그냥 좋아. 근데 솔직히 액수가 좀 커요. 아 오케이. 애초에 상의가 불가능하니까 막 아우 막 얘기를 못하겠어. 아무 얘기도 못해. 이거는 그냥 성향 차이인데. 나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정신. 갈까요? 예 저도 생각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영 일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와 어떻게 이 한 번이 안 맞을 수가. 와 0과 1은 마지막도 한데. 와 어디다 0 생각하셨어요? 진짜 50%였는데. 아 왜 0을 생각하신 거예요? 리제로로 돌아가는 청소 게임이라. 시작하는 청소모. 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방송이지. 아 그죠. 우리는 재미를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게 방송이지. 아 나 왜 그래. 아, 내가 계속 리제로라고 계속 내가 말했으면서. 일단 빨리 마저 찾읍시다 더러운 것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저씨 이제 싹 둘러봤는데 더러운 예.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것 같고 지금 분리수거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잘 된 상태예요. 아까 예상 목표가 102% 저는 103% 수정 가능합니까? 몇 프로라고 싶으세요? 게스트니까 저는... 제가 먼저 배려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2%요. 감사합니다. 뭐지? 제가 왜 102% 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사실 분리수거 해야 되는 것을 많이 태워먹었습니다. 이실 듣고 하겠습니다. 그 특히 어느 거 태워먹었냐면 이 친구 많이 태워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아유 구워먹기에는 좀 안성맞으며 이게 맛있더라고요.
야 이 새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자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와. 더 하나 더 나아가서 일로 와. 이 친구 한 두 개 태워 먹었어요. 아니. 아 예 한 이 친구 한 두 개 정도. 아 언제 태웠어? 사람이 어떻게 아. 그렇게 날쌘돌이야? 소닉을 삶아 아. 먹었나? 자 대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싹. 안 나오는데요? 익셉셔널! 자 일단 100%는 확실하게 넘었어요. 퍼센테이지는 제 등 뒤에 있습니다. 아 103% 103%야? 예! 와... 오~ 정확하게 맞췄네. 와 진짜 베테랑은 다르다. 딱 2시간 했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랑 청소를 같이 진행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일단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플레임님께 모든 영광을 다 드리고요. 그거 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게임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플레임님이 또 이렇게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바시랑 오늘 청소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네네.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아유. 앞으로도 자주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아유 저야 감사하죠. 방송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 관음 아시죠? 와서 좀 아는 척 좀 해 그럼. 조용히 보지만 말고. 아, 저 채팅도 열심히 은근 쳤어요. 그래? 그랬을걸요? 자 그럼 이제 하시다고. 퇴근합시다. 이거 누르시면 예, 퇴근은 가능합니다. 퇴근! 퇴근! 아, 고생하셨습니다, 바하씨. 아, 건벽이 진짜 힘들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봬요, 바하씨. 아유,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